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박진경입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실 테니까 우유 말고 저는 제가 아는 그 노인과 영양, 노인과 우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노인의 우유 섭취와 식사의 질과 식사의 다양성, 그리고 정신 건강, 특히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속적으로 노인, 그리고 노인의 영양, 그리고 노인의 우울, 노인의 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인의 허약이나 노인의 우울에 정말 이제 관련성이 많은 게 노인의 영양인데, 노인의 영양 중에서 노인들이 어느 날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체중 감소가 갑자기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를 들면서. 그래서 그 체중 감소가 한번 되면 그다음부터 노인이 갑자기 우울해진다던가, 노인들이 갑자기 허약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한테 이런 체중 감소를 예방해 주는 것들이 노인의 허약이나 노인의 우울에 노인의 우울과 노인의 허약을 예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던 중에 노인의 체중 감소는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무언가를 먹으면 입에 뭐가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연하곤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호소를 하셨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가 이제 안 좋게 돼서 저작불편으로 인해서 이제 고형 그런 음식들을 삼키질 못하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저절로 체중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의 등불도 꺼지듯이 우울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순환되면서 허약이 오고 그런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울이나 허약을 예방하는데 첫 번째가 노인들이 잘 먹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연하곤란이나 뭐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액체 성분으로 된좀 연하곤란을 방지할 수 있는 액체 성분으로 된 영양가 많은 무언가를 주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볼까? 그런 걸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연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되게 인연이 깊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재밌게 이제 설명을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들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화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구가 14%가 넘으면 노인 한 명당 부양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20%가 넘으면 5명이 부양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2050년 또는 2060년에는 노인 인구가 50%가 될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한 명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그 서양의 여러 나라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비율이 많아지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면 노인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통증과, 그리고 약물과, 그리고 질병과 항상 공존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고 기력도 약해지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제 노인의 건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노인의 식품 섭취와 식습관, 이런 것들이 노인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의 영양불량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신체적인 질병, 심리적인 위축, 우울증을 초래하게 되고요.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결핍률은 매우 높은데요. 에너지 섭취량은
피로 추정량의 75%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이 41.2%. 10명 중 4명은 그 전체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낮게 75% 이하로 섭취하고 있고요. 특히 단백질은 평균 필요량보다 35.8%가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노인들에게 가장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첫 번째가 칼슘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B2, 세 번째는 B1, 뭐 네 번째는 B3, 네 비타민 C, 네 비타민 A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영양 그 부족한 영양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칼슘이나 그런 것들이 우유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외 연구에서도 국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주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7년간 식품 섭취량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되어져 있고 특히 칼슘 섭취량이 감소되어져 있고 우유 섭취량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유와 유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은요, 우유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 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건강 기능성 물질도 포함되어져 있고 특히 우유는 흡수율, 액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그런 고체로 된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액체로 된 이런 우유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훨씬 흡수율을 매우 높게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노인들은 이제 꼬부랑 노인이 되기 싫으면 햇빛 쬐고 우유 많이 마셔라 라고 이제 신문에 실을 정도로 우리 뼈 건강에 우유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우유에 있는 이런 유제품, 그 유산균 그런 것들이 노인의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 연구를 토대로 저작 불편 등으로 영양 섭취가 어렵고 영양 흡수가 느려진 노인에게 액체로 되어 섭취와 흡수가 용이한 우유는 노인들의 칼슘, 기타 영양소에 훌륭한 보급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동안 한국 노인의 우울증과 식습관, 식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의 2차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노인의 우유 섭취에 따른 식사의 질과 우울,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유 섭취와 식사의 질, 우울,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국가에서 조사를 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분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표본을 선정을 할 때 우리나라가 뭐 남자 대 그 노인의 남자 대 여성의 비율이 7대 3이다. 그러면은 표본을 여성은 70%, 남성은 30% 이렇게 표본을 짭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노인이 4, 농촌에 사는 노인이 6, 그러면 그 70% 된 여성 노인들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40%, 노인 농촌에 사는 사람들 60%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층을 계속 나눠서 아파트에 사시는지 경제 수준이 상중하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층을 계속 나누면서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그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을 연구하는 연구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결과를 갖고 그 퍼센트 나온 거대로 수학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 보는 것들이 이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와 혈액 채취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혈액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우울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영양소가 노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면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권형 자료, 국민 영양조사 자료를 했는데요. 우울, 우유, 유제품, 섭취 현황, 적정 섭취 여부에 따라서 노인들을 예비 노인과 정기 노인, 후기 노인으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전 단계인 예비 노인인 60에서 64세 노인, 그리고 정기 노인을 65에서 74세, 후기 노인을 75세 이상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각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식사의 질과 우울과 삶의 질 해가지고서는 각각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의 질은 그 영양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지표들인데요. 영양지수, 영양소 적정 섭취비,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울은 그 PHQ9이라는 그 아홉 문항으로 된 우울을 선별하는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울을 조사를 하였고요. 아홉 문항이고 각 항목당 0점에서 3점까지 문항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요. 그래서 3구 27, 만점은 27점입니다. 27점, 총 27점 중에서 10점 이상일 때를 우울 증상에 대한 이제 절담점, 10점 이상일 때를 우울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삶의 질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삶의 질 해가지고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설문 도구가 EQ5D라는 그런 도구입니다. 요거는 운동 능력, 자기 관리, 일상 활동, 이제 고통이나 불편에 대한 문항,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런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분의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된 자료는 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직접적으로 노인들한테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 노인의 적정 우유 섭취 여부 연구에 의하면 그 하루에 200ml 이상 섭취를 하는 것이 노인들한테 이제 가장 적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정 섭취를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한테 혈액 검사를 했고요. 이제 단백질군에 속한 단백질 해가지고서는 우리 혈액 내 토탈 프로테인 총 단백 조사를 했고 비타민에 속하는 B1, B9, B12, C, D 해서 요거는 노인의 우울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 성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미네랄 부분으로 인해서 미네랄 부분에 해당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예, 그런 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해서 이제 미니 M&A라고 하는 짧은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울도 이제 한국 노인한테 많이 쓰이고 있는 설문 조사로 이제 우울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적정 우유 섭취량은 최근 1년간 평균 우유 섭취 빈도와 평균 우유 섭취량을 조사해서 하루에 200cc, 200ml 이상 먹게 되는 사람을 적정 섭취군으로 적정 우유 섭취군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그 체내 영양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탈 프로테인, 비타민에 대한 것, 그 전해질 무기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서 이러한 이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이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일은 국권형 자료로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총 6,319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군은 4,664명이었고요. 이 중 정기 노인은 3,036명, 후기 노인은 1,628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예비 노인은 60에서 64세가 되는 노인은 1,655명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표는 최근 5년간 한국의 예비 노인, 노인 계층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가구원 수는 2명 사시는 분이 가장 많지만 이제 1명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들, 배우자 동거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사별, 이혼, 별거 등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삶의 질, 한국 노인 계층의 우울감과 삶의 질 현황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삶의 질 점수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군에서 평균 0.88점으로 나타났고요. 정기 노인군이 후기 노인군보다 삶의 질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은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이 통계학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P를 보시면 요거를 보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중에서 1명 내가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할 확률이 100명 중에서 1명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통계적으로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는 기준을 100명 중에서 5명까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명 중에서 1명이니까 삶의 질 점수는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울 같은 경우 보면은 우울은 예비 노인과 예비 노인과 이제 노인 계층을 보면은요, 예비 노인과 65세 이상 노인 계층은 우울과 삶의 질 점수에서 둘 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우울해지고 더 많이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노인 계층의 우유 섭취량을 보시면은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유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섭취량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섭취량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어렵고요. 다음으로 한국 노인 계층의 우유 적정 섭취자 추이를 보시면은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노인 계층의 우유 1일 적정 섭취자의 비율은 10%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만 하루에 200cc 정도의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후기 노인군에서는 10%를 밑돌고 있어서 노인 전후 그룹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칼슘과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후기 노인군보다 64에서 75세 정기 노인군에서 우유 1일 적정 섭취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유를 더 많이 안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군보다 60에서 64세 예비 노인군에서도 우유 1일 적정 섭취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유 적정 섭취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 계층의 우유 적정 섭취 여부에 따른 각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요, 노인 계층의 우울증 점수는 우유 적정 섭취군이 2.84, 부족 섭취군이 3.01로 나타나서 부족 섭취군이 우울이 조금 더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아까 100명 중에 5명 그 범위에 들지 않아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점수는 우유 적정 섭취군이 0.89 점수, 부족 섭취군은 0.88 점수로 부족 섭취군이 삶의 질 점수가 떨어지지만 이것도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계층의 우유 적정 섭취 여부에 따른 식사의 질을 평가해 본 것 보시면은요, 우유를 적정하게 섭취하는 노인군에서 그렇지 않은 노인군보다 9개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B1을 제외한 8개 영양소의 영양 밀도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유를 적정하게 섭취하는 노인군에서 9개 영양소 모두가 영양소 적정 섭취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는 우유를 적절히 섭취하는 노인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의 적정 섭취비는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정상군과 중도 우울군, 우울증군, 심한 우울증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요.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는 정상군이 0.77로 이제 가장 높았고 중도 우울증군, 심한 우울증군이
수만 올 증후군은 0.64로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평균 점수도요. 그 평균 이상균인 칼슘, 인, 니아신, 비타민C가 평균 미만인 군에 비해서 삶의 질 지수가 높았고요. 영양소 적정 섭취비는 모든 영양소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평균 이상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미만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는 삶의 질 평균 이상군이 평균 미만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높아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2,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8월 3일에 대전광역시에 있는 D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혈액검사하고 키 재고 그리고 저희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혈압 재드리고 혈당 재드리면서 건강상담을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전체 151명을 혈액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였고요. 성별을 보시면 남자는 20%, 여자는 80%로 여성 노인들이 훨씬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령은 65에서 74세 노인이 50%, 그리고 75에서 84세 노인이 30%, 37%, 초고령자는 11% 순으로 평균 연령은 77.7세가 되었습니다. 결혼 상태는 사별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은 노인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경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상태 정도는 하하가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BMI를 보시면 저체중이 33%, 과체중이 35%, 정상이 20%에 해당하였고요. 그 노인들의 그 우유 섭취 정도를 보면은 대상자의 약 4분의 1 정도에서 우유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회 섭취하는 대상자는 13.9%에 이제 불과하고요. 하루 섭취량이 200ml 이하 섭취하는 대상자가 81.5%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많은 노인들이 우유를 안 드시고 계셨는데 복지관에 계신 노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아, 노인을 왜 안 드세요? 우유를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비싸서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혈인의 총 단백질은 모든 대상자에서 정상 범위의 수치를 나타냈고요. 비타민군 결과에서는 비타민C는 모든 대상자가 정상 미만이었고 비타민D는 정상 미만이 93.5%로 대부분의 대상자에서 결핍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기질군은 다 이제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상태를 보시면 98.7%의 대상자에서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우울 결과를 보시면 중증 우울이 10점 이상인 중증 우울이 16.6%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상은 40%, 경증 우울은 42%로 우울 전 단계 노인들이 대부분의 우울감을 갖고 계신 노인들이 40%, 42% 정도 이렇게 됐고 조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들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액 내 총 단백질은 특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철, 칼슘, 마그네슘에서는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도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BMI, 그 체지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비만한 대상자가 정상 미만, 정상, 과체중인 대상자보다 우유 섭취 정도가 더 적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한 노인이 우유 섭취를 더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노인들한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MI에 따라서 영양 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정상 미만인 군이 이제 영양 상태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상 과체중인 노인들은 영양 상태가 좋았고 비만인 군도 영양 상태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유 섭취는 영양 상태와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우유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영양 상태가 더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울 점수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유 섭취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칼슘과 영양 상태의 매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칼슘은 매개 효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영양 상태는 매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노인들의 우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노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효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 현재 노인복지관 등 노인 대상 공급 공공급식 기반에서 우유 제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복지관 같은 곳에서 노인들 점심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점심은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우유를 같이 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협회 등 협력을 통해서 전국 370여 개 노인복지관의 급식 시에 우유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협력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급식관리자지원센터 그런 센터들과 이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고령자 대상 영양교육 시 우유 섭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용 교육 자료나 이제 도구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 유입에 앞서 예비노인 대상의 우유 섭취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역, 교육, 소득순위에 따른 사례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에 좀 더 감사합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유가 좀 비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우유를 어느 때 차게 먹는 게 좋은가요? 약간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가? 그것도 있고, 그 가보면은 저담배, 고담배 있어요. 그거를 노인 입장에서 볼지 어떻게 좋은지, 또 어느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먹는 건지, 공복에 먹는 건지,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무조건 먹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 이런 거 알고 싶어서. 앞에서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노인과 영양 그리고 노인과 우울, 허약 그런 걸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하지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액체 섭취를 할 때는 우리 몸에 그 체온과 비슷하게 먹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게 마시기보다는 이제 조금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유를 공복에 이제 드셨을 때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한테는 우유를 소화시키는 그런 성분이 부족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유를 드셨을 때 계속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유를 많이 드시면 건강하시겠다고 우유를 드셨는데 계속 설사를 하면은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유당이 빠진 우유를 이제 드시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그 칼슘이나 그런 것들은 빈속보다는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같이 바로 섭취를 하는 것들이 더 흡수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공복보다는 음식을 섭취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첫 번째
네, 저 뒤에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유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우유가 뭐 저기 낮에 먹으면 좋은지 밤에 먹으면 좋은지 또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흡수가 언제가 더 잘 되고 그거보다 그 빼가 저 우유에 이렇게 파괴하는 그게 있고 또 우유를 이렇게 지금 하는 그 때가 있다는데 낮에가 나을까요? 밤에가 나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우유는 좋아서 꼭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먹는지 좋은가 그게 참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밤낮에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본 연구 논문에는 그런 걸 아직 잘 못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음식을 드시면 그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 영양소가 잘 흡수가 되는 게 좋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낮에 드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 관련 연구 논문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으나 이렇게 또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좀 직접적인 질문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전대학교 박진경 교수님의 첫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